자, 우편 및 금융상 시의 파이널 1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국내 우편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그 12페이지와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비교예요. 어떤 거냐? 뒤에 나와 있는 손실 보상 관련했을 때는요. 거기에 범위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운송운동의 통행료 면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운송운동의 통행권 그리고 마지막에 운송운동의 조력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전부 다 손실보상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편사 보호규정에서는 이와 관련했을 때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뒤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 운송운동의 통행권밖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손실보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이걸 갖다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손실보상에 얘네들이 포함됐다라고 일단은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호규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뒤에서 서술되는 문장이 꼭 예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앞에를 보시면 전부 다 청구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청구에 따라서 뭔가 보수나 손실보상,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구조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손실보상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청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갖다 검토해서 절차상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목적상 접근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손실보상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관련했을 때는 전부 다 청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뒤에서의 서술이 약간 다르다,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목적상 여기에 나와 있는 뒷부분까지 봐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최근엔 출제 경향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뒤에 있는 표현, 그러니까 각각의 어떠한 청구권이라든지 통행권, 통행료 면제 관련했을 때 뒤에서의 서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서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실보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손실보상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되 보호규정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은 뒤에서 약간씩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목적상 얘네들의 손실보상의 범위에 들어가고 뒤에서의 설명이 약간씩 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소목적상 안전하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배달 기한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연결해가지고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 배달 기한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D 플러스 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접수한 다음 날은 뭐냐라고 하면 접수를 D라고 했을 때 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식은요. 제가 직접 창안한 것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D 플러스 3 하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접수를 만약에 1일자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곧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서 1, 2, 3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2일, 그 다음에 이걸 3일, 여기를 4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D 플러스 3 하면은 여기가 1일이다라고 했을 때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4일, 요거 딱 일치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 배달기한에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주선편 관련했을 때 D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D 플러스 2라고만 나와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술은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타당하냐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D 플러스 1이 접수한 다음 날이죠. D 플러스 3이라는 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했었으니까 D 플러스 2는 위에 나와 있는 형태로 해서 문장을 갖다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1일 이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교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뭐 이게 소목적상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D 플러스 2를 갖다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그건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에서 이렇게
요걸 갖다 D 플러스 1이라고 하고 D 플러스 3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D 플러스 2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1이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68페이지에 가보시면 손해배상 관련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금액이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상에 보시면 등기 취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D 플러스 5를 갖다가 배달분부터 지연 배달을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지연 배달은 2를 더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기본적으로 통상 우편물을 등기로 취급한다라고 했을 때 배달 기한 언제까지예요? D 플러스 3이란 말이에요. D 플러스 3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 D 플러스 5일. 여기서부터 지연 배달을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D 플러스 5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복잡하면 그냥 요걸 갖다가 접수한 날이 만약 1일 날짜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1일 날짜에다가 플러스 5를 하면은 6일이 될 것이고 만약 얘가 4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4에다가 단순하게 5를 더하시면 9일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 배달 관련된 날짜를 갖다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여기에 뭐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거 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게 D 플러스 2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D 플러스 5가 지연 배달 관련했을 때 나와 있는데 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죠. 자, 23페이지 보시면 요금에 대한 납부가 나와 있습니다. 등기소포. 그때 등기소포 관련해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소목적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등기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 요금 납부 어떻게 하느냐 계산은 운송수단이라든지 배달 지역과 중량과 부피 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배달 지역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갖다가 9개로 나눕니다. 9개로 나눠서 각각의 그 지역마다 지방우정청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보낸다든지 서울에서 인천에 물건을 갖다가 이제 보낸다, 우편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요금 체계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배달 지역까지 고려해서 요금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요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배달 지역 관련했을 때 요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정되느냐? 중량과 부피로 해서 일단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중량과 부피가 고려된다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 서울에서 부산을 보내든 우편물을 서울에서 인천을 보내든 요금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 만약 같은 중량과 같은 부피라고 가정했으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느낌상 거리에 따라 가지고 요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지금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배달 지역 관련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교재는 나와 있으니까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는 때때로 지금 현재의 어떤 나와 있는 상황을 그대로 100%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는 개정이 됐는데 그 기존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다면 배달 지역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건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섬이잖아요. 섬을 갔다가 가는 데 있어서 항공기나 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이런 항공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운송수단에 따라서 이거는 항공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요금 차이가 나옵니다. 요금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달 지역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찾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제주도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관련했을 때는 요금 차이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여기에 넓은 범주에서는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도서산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또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구분이 좀 약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배달 지역 관련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교재 나와 있는 대로 학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목적상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일로 보내거나 이렇게 보내거나 거리상 차이를 두진 않는다. 다만 제주도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넓은 범위 안에서는 배달 지역에서도 조금 요금의 어떤 납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기를 갖다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목적상 어떻게 하느냐? 등기소 포표말 관련했을 때 요금 계산, 운송 수단이라든지 배달 지역이라든지 중량 부피 등을 다 고려해서 책정을 한다. 이렇게 학습을 갖다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요것까지 우리가 소목적상 다 포함시켜가지고 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수험장 가실 생각을 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31페이지에 계약등기와 계약체결관서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계약등기에 있어서 계약체결관서가 서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교재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여기 우측 바로 그 다음에 맞춤형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보시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 의미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한번 자르시고요. 배치된 우측 자른 다음에 맞춤형 계약등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로 해서 내용 갖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는 소속국도 접수관서로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소속국이라고 했는데 별종국과 우편출국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속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그 우체국 관련했을 때는요.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됐다라고 했었어요. 4급과 5급, 즉 5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4급과 5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4급과 5급이다라고 하면 총괄 우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속국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6급과 7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급과 7급, 보통 이제 관내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우리는 그것까지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이하의 어떤 우측을 갖다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일반형 관련했을 때는 우편 집중국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즉 총괄 우체국을 얘기하는 건데 맞춤형은 여기 기존의 일반형에다가 뭐가 더 플러스된 거예요. 소속국까지 이게 범주가 포함돼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내용을 갖다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에 보시면 35페이지에 선납, 라벨 서비스 공통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35페이지에. 거기에 공통사항의 두 번째 보시면은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구입 후에 1년 이내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쇄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가 훼손된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동일한 발행 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요. 분명 위에서는 구입 후 1년 이내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밑에서는 유효기간 경과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재출력,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재출력과 교환이 가능하다 그걸로 끝날 차원이냐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재출력과 교환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됐을 때 이걸 사용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약간 헷갈려요. 근데 의미는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교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런 겁니다. 선납 라벨 서비스 관련했을 때 유효기간이 비록 구입 후 1년 이내 사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비록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 이건 뭐냐? 구입 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 이건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건데
이런 형태로 해서 제출력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다만 교재에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없어요.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유효기간 경과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느낌만 가지셔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럼 뭐 하는 짓이냐? 여기 유효기간은 도대체 왜 제시한 거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텐데 그런 의문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여기서 내용에 대한 해석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소목적색 접근한다라고 하면 유효기간은 있어요. 구입 후 1년 이내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구입 후 1년 지나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에 문의해서 관련된 내용 갖다가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목적상 일단 유효기간은 구입 후 1년 이내 사용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목적상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제한을 해서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죠. 무조건 아 이거 1년 지나도 사용 가능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그대로 해서 우리가 소목적상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이해하시되.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41페이지에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청구 처리 절차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해당 페이지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배달 증명이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우편물에 대한 배달 교부를 갖다가 그와 관련된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증명해서 통지를 해주는 거죠.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4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개념이라고 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배달 증명 제도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부가 취급 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하, 배달 증명,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는구나.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41페이지 하단에 처리 절차라고 해서 그림이 제시돼 있어요. 그림.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와 있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접수 우체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갖다 보시면 그림상으로는 배달 우체국이 등장하지 않고 뭐가요? 접수 우체국 이렇게 나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내용상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그 다음에 접수 우체국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지금 현재 서울에 있고요. 여기는 부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편물을 갖다 보냈습니다. 여기에 우체국이 있겠죠. 이거는 접수 우체국.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배달 우체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 B가 제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을 하겠죠. 제대로 배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A 입장에서는요. A 입장에서는 배달 증명 관련했을 때 만약에 A 바로 옆에 한 20m 옆에 가면은 접수 우체국이 있어요. 자, 거기에 가서 이와 관련된 배달 증명 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청하고 그에 따른 출력물 갖다 받아가는 게 수월할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A가 직접 부산에 있는 배달 우체국까지 가가지고 이거 관련했을 때 배달 증명 서류를 갖다가 제가 출력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이건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확하죠.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업무의 효율과 처리상의 편의성을 갖다가 따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하는 게 낫다. 더군다나 요즘은 다 전산으로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 우체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네,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 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처리 절차라고 해서 신청인이 어떻게 해요? 접수 우체국에 발송 후 배달 증명에 대한 청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증명서에 대한 출력과 교보를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 7번에 보시면 42페이지에 배달 증명에 대한 청구 기한,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될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배달 증명에 대한 청구 기한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 관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 자, 신청 기간이라고 해서 자, 등기 우편물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내용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청구 기한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나 예 표현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발송한 다음 날부터 해서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 우체국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실제 우편물에 대한 배달이 일어나고 그 배달된 결과를 갖다가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때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걸 갖다 이제 처리를 해서 만약 인터넷 우체국에 이거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를 갖다 신청한다라고 하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달 완료가 되면 며칠 동안의 업무 처리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예나 둘 다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는 것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시점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배달 완료일에 D라고 났을 때 여기다 플러스 2일부터가 가능하다. 왜 플러스 2가 되느냐라고 하면 배달이 완료되면 이와 관련했을 때 업무 처리가 있어요. 그래야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명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처리하는 기간이 이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건 동일하지만 신청 가능한 데 있어서는 업무 처리하는 데서 일정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배달 증명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발송한 다음 날이니까 편의상 X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하니까 X월 1일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길 특급으로 해서 우편물을 보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X월 1일날 보내면 배달이 언제 완료가 돼요? 배달 완료일이 D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D라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달 기한에서 D는 뭐였어요? 그때 D는 접수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D는 뭐냐라고 하면 배달 완료일입니다. 달라요. 똑같은 D를 쓰는데 여기서는 배달 완료일입니다. 이길 특급이었다라고 한다면 X월 1일 날짜로 해서 그 다음날, 그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X월 2일이 되겠죠. 배달 완료일이.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2일을 갖다가 플러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가능한 것은 D 플러스 2일부터라고 했었으니까 가능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2일을 더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드디어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서비스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헷갈려요. 그러나 얘와 얘는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출발하는 데 있어서 신청 가능한 것은 배달 완료일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접근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여덟 번째 내용 보시면 이길 특급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43페이지의 내용이 이길 특급의 취급 지역이라고 해서 교재상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국을 취급 지역으로 하되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날수와 사유 등을 갖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만 공부하다가 저 뒤쪽에 가면은 87페이지에 이길 특급 관련했을 때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 87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특급 취급의 우편물의 배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달 기한과 거기 당일 특급, 이길 특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길 특급 관련해가지고 뭐가 튀어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취급 지역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되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일수를 더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43페이지 공부할 때는 전국을 취급적으로 하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87페이지에 보시니까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혼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그 우편법 그 시행 규칙에 보시면 국내 특급 관련해 가지고요. 관할 이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 특급 관련해 가지고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한다라는 것은 여기서의 국내 특급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 특급뿐 아니라 이길 특급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43페이지에서는 뭐만 언급하고 있냐면 당일 특급 관련했을 때만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한다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87페이지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이길 특급 관련된 내용에서 갑자기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되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냐라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와 여기에서의 차이는 요거밖에 없는데 사실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원칙은 우편법 시행 규칙에서 국내 특급 우편에 대해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얘가 됐든 어떻게 해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즉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43페이지에서는 이게 당일 특급하고 이길 특급이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범위상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국을 취급적으로 하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87페이지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일 특급에 비해서는 이길 특급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 전체적인 취급 지역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을 취급 지역으로 하는 건 대충은 맞아요.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모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는 걸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 87페이지 있는 내용이 좀 더 타당합니다. 더 타당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확한 내용이 이거다라고 해서 그 전에 나왔던 페이지에 대한 내용 같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자기가 아 난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문장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목적상 각각의 파트에서 제시된 내용을 다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 알고 가되 내용상의 이것이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얘가 좀 더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얘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여러 가지 고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길 특급 관련했을 때는 여기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한다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해요. 그렇지만 앞에서 있는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얘는 제껴라, 얘만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목적상 각각의 파트에서 설명된 내용을 갖다가 다 알고 가되 좀 더 세밀하게 본다라고 하면 얘가 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알고 가셔야 돼요. 얘도 알고 가야 되지만 네.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내용을 갖다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알고 가되 내용상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87페이지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이어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내용. 자, 여기서는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인데요. 각각의 페이지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단어 하나의 어떤 그 차이가 과연 전체적인 의미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의미인데 얘를 갖다 다르게 표현한 것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경우에 따라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인가?
얘와 얘는 다른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위탁 가능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요. 중량이 350g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 이런 것들은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우편법 시행령 제3조 2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즉 5g 초과 25g 이하의 통상 규격 우편물의 요금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목주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에 출제도 됐었는데 2019년도에 제가 그 법령 관련했을 때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용도 다 설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가 얘가 기준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라는 것은 지금 중량의 범위와 통상 규격 우편물에 대한 요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규격과 규격 외가 있는데 규격 우편물에 대한 요금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일반형 계약 등기라고 해서 거기에 요금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33페이지를 갖다 참고하시면요. 여러분 교재 33페이지에 마번에 보시면 요금 체계라고 등장을 하고 반가로 1번에 일반 계약 등기라고 해서 통상요금, 등기 취급 수수료, 부가 취급 수수료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상요금이라고 하고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행 무게별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현행 무게별 요금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요금 관련했을 때 무게별 요금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얘도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 편지를 갖다가 부산을 보낸다. 그 다음에 동일한 중량인데 편지를 갖다가 서울에서 서울 다른 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요금 차이가 발생될까요? 발생 안 됩니다. 동일해요. 이거 뭐냐? 중량에 따른 차이예요. 중량에 따른 차이. 만약 규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일반형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 현행 무게별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만약 이게 규격이다라고 한다면 규격 우편물 관련했을 때 중량에 따라서 요금을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규격이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무게별 요금 체계라고 했으니까 규격뿐만 아니라 규격 외까지 해서 범위가 좀 더 커질 수는 있어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규격이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게 중량에 따라서 요금이 어떻게 되냐면 5g까지 5g에서 25g까지 이게 이제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g 초과해가지고 50g 이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수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규격 우편물에 대한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형 계약 등기에서 이게 무게별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만약 규격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5g 이하, 그 다음에 5g 초과해서 25g 이하, 25g 초과해서 50g 이하 이렇게 해서 내용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규격 외까지 범주를 갖다 확대시킬 수 있느냐? 가능은 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규격이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무게별 요금 체계라고 했어서 규격뿐만 아니라 규격 외까지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준등기 우편물에 대한 반환이 있습니다. 우편 집중국 발송 후에 반환 청구 수수료는 통상 우편 기본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통상 우편 기본 요금을 적용한다? 이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우편 반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75페이지에 보시면은 우편물 변경 청구 및 반환 청구 수수료 관련해서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맞아요. 똑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75페이지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자, 우리 75페이지에 취급수수료 관련된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한 후에 일반 우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 통상 우편 요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요거랑 같은 개념입니까? 라고 하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러면 준등기 우편 반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내용과 동일한 건데 왜 얘는 통상 우편 기본 요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라는 건데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통상 우편 기본 요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통상 우편 기본 요금이라고 했는데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고 준등기 우편물 반환 관련했을 때 보시면 통상 우편 기본 요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얘와 얘는 같은 거다.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와 얘도 또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의미를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라고 하면 아 이거 용어 이게 뭐 이거 얘랑 똑같이 하는 게 대단히 번거로운 작업이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 우편 기본 요금이라고 하면 얘와 얘가 같은 것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의미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잘 헷갈리는데 일단 요 내용은 얘랑 같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반환과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반환 청구 수수료 같은 의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 중량에 따른 규격 우편물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일반형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 현행 무개별이라고 했으니까 규격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만약 규격이 아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0번에 보시면 자, 28페이지 소포품밀의 접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150페이지의 우편법 제27조 3항에 보시면은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르기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28페이지의 소포품밀의 접수 관련했을 때는 의심 우편물의 개피 요구, 발송인의 개피를 거부할 때 접수 거절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접수 거절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다라는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 갖다가 저 뒤에 법령 쪽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면 우편법 제27조 3항에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150페이지잖아요.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 찾아보시면은 위쪽에 자 27조 3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발송인이 뭐 신고나 개봉을 거부할 때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접수 거절 이렇게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접수 거절 하여한다. 접수 거절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목적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뒤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법령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내용을 암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 내용의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접수 거절하면 접수 거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런 것은 실제 여기 찾아보시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까지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한다 정도로 해서 요약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다 정도. 한다. 접수 거절한다. 요 정도로. 아시겠죠? 물론 뒤에서 법령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했을 때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것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매치시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제시는 하나만 해놨지만 실제 다른 사례를 좀 더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배달 기한의 예외가 등장합니다. 배달 기한의 예외. 제가 찾아볼게요. 자, 1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가 있잖아요.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거 규정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저 뒤에 보시면요. 이게 14조에 나와 있어요. 14조. 자, 이거 제가 찾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14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시행 규칙이라고 나옵니다. 우편법 시행 규칙에 보시면은 14조가 나와 있어요. 규칙에 보시면 14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편물 송달 기준 적용의 예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갖다 쭉 보시면은, 자, 일간신문이나, 그 다음에 관보 관련했을 때, 접수한 다음날까지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송달할 수 있다? 법령에서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뭐뭐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거냐? 라는 건데, 그런 개념까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일이 대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이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법에서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구체적인 본문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문장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배달기한 예외로서 뭐뭐 정한 규정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수목적상 뭐뭐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까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한다라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물론 2019년도에 이와 관련했을 때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분해서 출제했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 교재 본문 안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내용을 갖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얘가 뒤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찾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진 마시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 본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냥 끝내요. 교재에서 제시한 데까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교재에서 구체적인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서 멈추는 게 소목적상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신경 쓰면 남은 기간 동안에 불안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본문과 법령 사이에서 뒤에 구체적인 서술에 있어서 차이가 약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교재 본문 내용에 따라서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용 증명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얘와 얘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이 한정해서 여러분이 학습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시험과 다르게 우편 및 금융상식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발표한다라고 했잖아요. 발표한다는 것은 단순히 알려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제시된 내용이 한정해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보고 시험 범위가 이렇고 판단에 대한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교재에 나온 거 여기까지만 공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출제자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아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지고 교재 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보되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확장해서 보시지는 건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 우편상식 국내 우편 관련해서 내용 갖다 좀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이런 부분도 있었나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전반적인 교재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전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2강에서는 국내 우편의 일부와 국제 우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